말띠. 추진력이 강하대. 말이요? 막 달려가서 막 이거 막 욕심들이 많아요. 욕심들이 많아갖고요. 내가 막 이거 하겠다 하면 막 갈라고 해요. 그래서 막 하라고 그래요.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도 될 사람은 다 되니까. 말띠분들? 아저씨들이요, 잘해요. 아줌마들도 고집이 대빵돼요. 그냥 절대 안 지는 사람들이에요. 절대 지려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겠다고 고집부리면요, 기필코 하는 성격이거든요.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긴 하겠지. 근데 안 들어먹을 거예요. 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은 승부욕이 강하다는 건가요? 기운이 떼디. 그러니까 턱깐머리 한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그 고집대로 그 멋대로 하다 보면요, 될 때는 되지. 안될거뭐 있대? 사람이 뭐든 내가 욕심을 갖고 뭘 하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추진하면 또 그걸 기필코 해내는 성격들을 갖고 있단 말이다. 그 사람들이 뭘 하면은 잘할 거야, 이제는. 그니까요. 그 말띠분들이 좋은 건데, 좀 어떻게 좀 행시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조금 그럼 좋을지. 말띠는요, 고집들이 있거든요. 그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아까 또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. 근데 그거를 자꾸 너무 추진하려다 보면은 망신당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지? 자기가 잘 선택을 한번 그냥 막 밀어붙이지 말고 두 번도 생각하고, 두 번도 생각하고, 그래서 이거 이게 맞겠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막 하는 게 좋은 운기로 갈 수도 있지만, 그냥 막 그냥 말할까 받아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요걸 해볼까라고 좀 조심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뭐 조심할 건 그렇게 조심을 하면은 어떻게 하반기 좀 연말까지는 아저씨들이 도와요. 왜냐면 그 아저씨들이요, 정신없이 또 달려가는 투가 두두 와 있으니까, 언니들은요, 좀 고집불통이고요. 아저씨들이 도와요. 그래갖고 그 아저씨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, 조금 운기가 풀려지는 투가 두두 있으니까, 그러니까 다 팔아보고 그래. 자꾸 물어보지 말고. 아줌마들은요? 아줌마들 아까 말했다는 고집불통들이라고.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해보면 남자분들은 조금 괜찮아.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조금 말 조심해야 돼. 말 조심하면은 괜찮아요? 안 해야 될 말을 자꾸 해.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. 그러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줌마들은요, 따우디 마. 따울 일이 많을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따우디 마. 알겠습니다. 그러면 괜찮아. 조금 조심하고 생각 더 하고 말하고.